라고 있죠. 스탠드가 왜 중요할까요? 국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다 다른 와중에 전 세계 국가들은 한 방향, 어떤 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큰 추세,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렌드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트렌드를 알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트렌드에 설명한 자료들은 저희 해외 84개국 120개 무역관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아서 여기서 움직임을 가지고 모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한 번 더 살펴보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금년도에 이제 우리 ChatGPT가 소개되면서 2주 만에 가입자가 100만을 넘어섰고 두 달 만에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든가 뭐 음식물, 병원 어디에 가든지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본 것이 엔데믹입니다. 엔데믹은 코비드-19이 끝난 팬데믹을 끝난 이후의 상태를 가진 엔데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서 이제 지냈지만 코로나 시대의 그 레거시들이 우리한테 나와. 그래서 아직도 리모트를 근무한다든가 그게 끝나니까 지금은 리모트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고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소비를 해야 돼 하는 문제들을 또 접해야 되겠죠. 탄소 중립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을 생산할 때부터 탄소를 적게 쓰고 소비할 때도 탄소를 적게 써서 지구를 잘 보호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이상기후에 계속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로운 소비와 생산들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는 이 고령화 문제도 불기차게 발생하고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도에 고령화 인구가 10%였는데 2050년 16%입니다. 근데 한국은 진짜 심각합니다. 금년 4월에 고령화 인구가 17.5%,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2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인 2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그 그쪽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한테 옵니까 하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온다는 거는 100%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느냐.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세상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후에 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맞춰서 선택을 이거와 같은 길을 가는 선택,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길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